있으십니다. So today's topic is how to be a healthy fan. 수년간 덕질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생각하고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팬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덕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거고 내가 행복하고 상처받지 않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끄적끄적 적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건강한 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덕질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의 꿀팁,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너무나도 유익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저랑 여러분들이랑 다른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각자 너무나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없어요. 저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댓글창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고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머리를 모아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덕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둥, 나의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건강이랑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덕질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예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는데 각자 맡겨진 임무와 그리고 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꿈이 나의 학업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신앙이나 시간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건 예쁜 덕질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오빠들이 행복하면 내가 너무 행복하지. 하지만 내 행복을 죽이면서까지 오빠가 행복해야 한다면 그거는 오빠들도 받고 싶지 않은 행복일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그래야지 예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유튜브, 트위터, 뭐 블로그, 인스타, 오픈방, 무궁무진하죠? 내가 내 삶을,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지 덕질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생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덕질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아티스트와 나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 나와 아티스트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나는 나, 너는 너, 이거를 명심해야 해요. 내가 가장 응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멀리서 응원을 하고 말을 아끼는 거예요. 사생활은 그 말대로 사생활이고 나와 아티스트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현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보는 아티스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냥 다 100% 이 사람이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아티스트가 뭘 숨기거나 위선적인 게 아닌 거죠. 단점도 많고 완벽하지도 않는 게 인간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 그렇다고 실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고 착한 사람이라도 한 번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나도 그렇거든.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각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난 다 다를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내가 막 그 사람이 나를 원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아티스트는 내 아티스트이기 전에 누군가의 친구이고 가족이고 인간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어떠한 신념이랑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이것만큼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만나지 못하고 나의 말이 닿지 않는 것 같아도 나쁜 말은 꼭 닿게 되어 있어요. 아티스트는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는 가벼운 말 하나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하나, 포스팅 하나, 탐락을 하나, 오픈방에서 오고 가는 모든 글들을 아티스트의 엄마, 아빠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애! 루머이든 사실이든 사람을 통해 행복하면? 나는 좋은 것 같아. 연애 할 수도 있죠.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이 누굴 만났는지 만나라 만나지 마라 걘 별로다 헤어져라 그걸 왜 내가 알아야 하냐 이걸 내가 뭔데 알아서 잘 만나고 잘 헤어지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아픔 마음껏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 달달한 노래가 나올 거고 이별을 하면 뭐 이별 노래가 나올 거고 나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 맞게 사랑을 하고 세상을 경험을 한다는데 만난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루머라면 조용히 있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돼 내가 나나 연애 잘하면 되지 뭐 굿즈는 가지면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 알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나날이 발전하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멈추지 않고 더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세워서 굿즈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지갑 사정도 다르고 굿즈가 없다 해서 뭐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저는 포카랑 컵홀더에 완전 집착했었어요. 멤버별로 포카를 다 모아야 되고 각막 다른 막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막 나만 없는 것 같고 난 막 소외된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소중하게 내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굿즈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생활에 쓸수 있는 옷 같은 굿즈 아니면 컵 이런 걸더 사는 것 같고 이건 저만의 팁. 돈은 또 정해서 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라서 앨범을 못 샀다, 뭐 스밍을 못 한다, 콘서트를 못 간다, 지방인데 오프를 못 뛴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진짜 중요해. 이건 진짜 진짜 중요한 건데. 내 아티스트 소중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티스트도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뭐라고? 내 아티스트 소중하듯? 다른 아티스트도 소중하다. 제가 덕질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팬덤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팬덤들이 있는데 다른 아티스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자신의 아티스트마저 다치게 하는 경우가 높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이렇게 흘러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흘려보내.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어떤 팬을 봤어. 근데 너무 별론 거야. 쟤는 진짜 별로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나한테 뭐한게 없는데 아, 걔네들은 별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경우 난 있거든요. 그걸 반대로 뭐 어워즈 같은 데 갔는데 다들 어떤 팬덤이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하고 막 그런 거야. 너무 친절한 거야. 그러면 그 팬덤 아티스트가 너무 좋게 생각이 되고 노래도 찾아보게 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팬은 아티스트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탐라는 조용한 날이 없어요. 전쟁터잖아요, 맨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하고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이렇게 차갑고 날카롭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행복해도 행복해야 할 시간 너무 모자란데 서로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비교하고 그런 문화는 없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노래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티스트 또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이 되는 존재들에게 욕이나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중하듯 내 아티스트가 소중하고 내 아티스트가 소중하듯 다른 아티스트도 소중하고 그 아티스트의 팬들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내가 쓰는 글은 기록에 남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끔씩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글들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리 글과 계정을 지워도 인터넷에는 올린 글은 기록에 남게 되어 있어요. 다 지웠어요. 저는 없어요. 누군가 캡처했을 수도 있지. 몇 년 뒤에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은 괜찮지만 먼 훗날에 학업, 아니면 취업, 결혼, 육아 이런 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나의 발목을 잡게 될지 모르는 게 인터넷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발목이 아닐지라도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계정, 다른 이메일 계정, 어떻게든 내가 적은 글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최근에 팬덤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좀 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나누고 싶은 건데 사람을 조심해야 해요. 정말로. 온라인에서 팬을 만나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덕질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고 유익한 점들도 많은데 덕질만 같이 해야지 막 내가 사는 곳, 내 사진, 나의 고민, 나의 학교, 뭐 카톡, 폰 번호, 막 통장 번호 이런 개인적인 같은 거는 공유를 안 해야 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같이 따로 만나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좋은 덕질 친구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혹시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 만나는 사이일 경우 뭐 그럴 때는 뭐 같이 뭐 다른 사람들과 만난다든가 아니면 도움을 바로 청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또 뭐 선물을 보내준다고 주소를 알려달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요즘 여성 안전 택배함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덕질을 하다가 팬이라고 사칭하는 경우들도 있고 팬일 수도 있는데 뭐 덕질을 하면서 나는 우리 덕질 친구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그런 바람이 굉장히 커요.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심하면 좋겠어요, 다들. 일단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 몇 년 동안 그런 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고 여러 의견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배우고 싶고 더 건강한 덕질 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케이. Bye guys!